안녕하세요. 시네마틱 세차 영상 그리고 안전 셀프 세차를 지향하는 셀프 디테일러 엑시멈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15년 동안 전혀 이런 쪽에 관리를 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백화 현상이 보시다시피 엄청 심합니다. 백화 현상은 흔하죠. 짧게는 한 4-5년, 많게는 6-7년 정도 되면 거의 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럼 백화 현상이 뭔가? 도장이 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그러니까 생 플라스틱이죠. 이게 원래는 새까만 이런 색입니다. 네, 출고하실 때는. 하지만 햇빛을 받고 공기가 접촉을 하고 하면서 이 플라스틱 자체가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코팅을 해주고 세척을 잘 해주고 코팅을 해주고 하면서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보통 디테일링 세차에서는 권해드리고 있는데, 셀프 세차를 처음 시작하거나 혹은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전문용품을 발라도 안 된다, 흔히 우리가 열풍기, 드라이기 이런 걸로 막 지지죠. 그런 것보다 손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흔히 마트나 다이소 같은 곳 가시면 볼 수 있는 매직 블럭입니다. 여기는 물을 담았습니다. 매직 블럭은 물과 함께 써야 됩니다. 네, 이쪽만 살짝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물을 뿌리고 힘은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시커멓게 나오죠. 지금 이 갈려 나오는 게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 할 때는 안 갈려 나와요. 자, 이걸 바로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틈새로 들어간 거는 에어건을 이용해서 좀 뿌려 줄게요. 엄청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매직 블럭 스펀지가 보통 다이소에서 한 1,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고, 재료라고 해봤자 물, 집에 분무기 혹은 뭐 그냥 일반 생수통 이런 거에 물만 적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일반적인 이런 타이어 광택제, 이것도 다이소나 어디 세차용품점 혹은 인터넷 검색만 하셔도 저렴한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터, 네, 수량만 해서 이렇게 부어서 여기 이런 거 묻은 거는 닦아내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좀. 타이어 코팅제는 어플리케이터, 그러니까 이런 바르는 도구가 없어도 타월 같은 거 이용하셔도 돼요. 여긴 제가 따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타이어 코팅제도 변색을 또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정면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좀 섬세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 매직 블럭이 왜 이거를 돌릴 수 있느냐, 그 원리가 뭐냐면 이게 이제 멜라민 폼인데 독일산이에요. 이게 그냥 스펀지처럼 보이지만 연마를 할 수 있는 미세한 사포, 2000번에서 한 3000번 정도의 연마력을 가진 사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기하죠? 예, 스펀지인데 겉에 있는 이 백화된 부분을 미세하게 갈아내는 겁니다. 이제 원래의 플라스틱 색깔을 되찾게 도와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바르면 색감이 이렇게 진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혹은 세차를 하신다든지 뭐 세차를 맡기셔도 이런 부분은 지워진다는 거. 왜냐면 이거는 이제 실리콘 기반한 유성 코팅제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트림 백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범퍼나 우리가 흔히 아는 가니시 플라스틱 트림 이런 걸로 통용이 되니까 한번 간단하게 적용해 보시면, 꼭 굳이 타이어 코팅제를 안 바르더라도 효과가 좋다는 거. 다이소에서 한 2,000원, 1,000원 정도 하는 타이어 코팅제 같이 사셔가지고 같이 시공을 해보시면 정말 적은 돈으로, 뭐 그렇게 해도 3,000원밖에 안 들죠. 차 한 바퀴 충분하게 합니다. SUV 기준으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엑시멈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죠. 브이로그를 위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영상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체 복원 디테일링 세차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년 된 2007년 아반떼 HD 복원 디테일링 셀프 세차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